예, 반자동 자본시장 관련해서 간단한 퀴즈를 하나 하려고 해요. 상당히 중요한 퀴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미있고 도전하셔서 성공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뭐냐니까 첫 번째는 일단 메이커 10 픽셔너리 엔티티즈 인 코리아입니다. 코리아 위디 there financial report. 근데 그 뭐 BS나 IS나 할 거 없이 그냥 financial report만 구성을 하시면 돼요. 위디에서 their 뭐라고 해야 되나 stock price. price. 아, 위다. 그죠? 이렇게 10개를 만든 다음에 근데 various size 됩니다. various size. 다양한 크기의 10 fictionary various size. 어떤 것은 기업 규모가 크고 어떤 것은 작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업 규모가 크고 작고 한 것은 어떻게 결정할 수가 있나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 봤던 것 중에서 파이낸셜 리포트 여기 넘버 오브 셰어즈 있잖아요. 이게 기업 규모를 측정하는 한 가지 지수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넘버 오브 셰어즈 하거나 number of shares issued를 하거나 number of shares가 난 이걸 하면 되겠네. 이걸 다양한 various number of shares 그죠? 그래서 큰 규모도 있고 작은 규모도 있고. 그런 다음 첫 번째 그 다음 단계 first입니다. first by one stock from each entity above. 그러니까 아이템을 구성을 하고 다음에 인보이스 아이템인가요? 있고 다음에 인보이스 구성하고 그리고 트랜잭션 그런 다음에 티켓 그런 다음에 수풀 그죠? 요 과정하고 하나의 스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마찬가지 세컨드 픽셔너리입니다. 세컨드 픽셔너리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그 갭의 차이를 한번 벌려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인텐셔널이라고 그러나요? 인텐셔널이 or make some different gaps of each stock in the pool. 그러니까 풀에 구성된 여기 풀을 구성한다는 이름 빼먹었네요. 그죠? 풀을 구성해야 됩니다. 세컨더리 라이트 어 풀 with those 10 stocks. 그죠? 그런 다음에 each stock in the pool 각각의 풀에 있는 각 스탁의 어떤 인트린직 그리고 프라이스 갭이죠. 프라이스 갭 해서 인위적으로 한번 활동을 해보십시오. 인위적으로냐 인위적으로 write some different intrinsic price gaps of each stock in the pool 해서 그런 다음에 이게 써드입니다. 써드 해서 false by stocks of which intrinsic value gap이죠. gaps are among number 3라고 그럴까요? among from 1 to 3 from 1 first to third 그러니까 gap이 제일 큰 것과 두 번째로 큰 것과 세 번째로 큰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큰 그러한 스탁들을 사는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respectively on their market size, so market capitalization 주가 총액을 말하는 겁니다. 주가 총액에 비례하게 그죠? 비례하게 주식을 구매해서 그러니까 풀에 포함되는 주식의 숫자를 다르게 한번 적용하는 거. 처음에는 다 한 주식 풀에
각각의 기업의 주식이 한 주씩 들어갔다가 요 갭이 발생하면은 갭에 따라서 갭이 가장 큰 주식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주식까지 그것들의 마켓 캐피탈리제이션에 비례해서 주식을 추가도 구매하라는 거죠. 그죠? 여기에 폴스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킵스리. 킵스리. 셀. The stocks of which 이번엔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마찬가지 갭이 가장 작은 것들이잖아요. 마켓 갭이 가장 작은 것들을 마찬가지로 마켓 캐피탈리제이션에 비례하게 해서 판매를 하라는 겁니다. 갭 of smallest. smallest. 얘는 largest입니다. largest. 여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코드를 구성해 보라는 거죠. 하실 수 있겠죠? 한번 과감하게 도전해서 이 코드를, 그러니까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 작성해둔 코드 있잖아요. 이게 GitHub에 올라가 있죠 아마. GitHub에 150, 175번 정도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아직 안 올라가 있는, 릴로드를 해도 175번이 보이지 않는 거 보니까 올라가지 않은 모양인데, 제가 에피소드 175번으로 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코드 어디 갔나요? 여기 있습니다. 이 코드예요. 여기 있는 코드를 발판으로 삼아서 완성하시면 돼요. 아마 한 하루나 이틀 정도 투자하시면 충분히 완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금융공학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지식만 있다면 충분히 완성할 수 있는 코드이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